제가 원불교 강의 해가지고 저기 원불교 유튜브에도 제 강의 올라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셔도 원음방송 홈페이지 가시면 제 강의가 이제 정신을 개혁하라 특강으로 올려져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원불교 강의가 한 반, 나머지는 그 동서양 강의, 그 철학과 종교 강의가 한 24강 정도 있고 나머지 또한 20강 이상은 원불교 경전 강의가 있어요. 원불교 경전도 되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렸는데 원불교 분들만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간간이 제가 기독교, 불교만 해드릴 게 아니고 우리나라 4대 종교의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이제 세력은 더 약해도 4대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게 민족만 그 대상으로 한 종교는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민족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유대인들 같이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는 식의 민족 종교는 아니라고요. 우리 민족에서 자생으로 나왔다. 그런 종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원불교와 불교 논쟁이 막 붙던데, 원불교는 불교냐 아니냐? 계속 논쟁거리더라고요. 불교 쪽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원불교 쪽에서는 우리도 불교다라고. 실제로 원래 불교 종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따로 독자적인 문을 열고, 독자적 종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죠. 별개는 별개인데, 왜 같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느냐?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이 뭡니까?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뭘까요? 일원상. 하나의 원이라고 해서 일원상이에요. 우주의 근원을 일원상으로 그립니다. 우리 학당 로고는 여기다 점 찍으면 학당 로고가 되니까 일원상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원불교에는 뭔가 안고가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원불교의 이 원이 우리 학당 로고의 가운데예요. 우리 학당식으로 그리려면 밖에다 원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 참나 자리니까. 우리 학당 로고의 원은 에고 자리고, 원불교의 원은 참나 자리입니다. 이 참나를 이게 동그라미 하나로 그리는 전통은 불교에 이미 있었죠.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교랑 하나로 통하고 있는 거. 이분은 그럼 이 자리 누구냐? 법신불이세요, 법신불. 법신불이 누굽니까?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 부처님. 다른 말로 일원상. 일원상 부처님. 근데 원불교 분들도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법신불에 사은을 붙여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은이라는 건요, 법신불의 네 가지 은혜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하나님의 네 가지 은혜시여 하고 네 가지 은혜를 신앙한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작용이잖아요. 법신불의 작용을 왜 거기다 붙여서 하는지 하더라도 그럼 알고 하시는지 정확히.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이시여 하고 하면 끝나요. 아버지시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 되지. 아버지의 네 가지 은혜시여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좀 이상한데, 근데 아마 뭐 의미를 잘 알고 법신불이시여인데 법신불의 네 가지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뭐 이해는 되는데 굳이 왜 그런 오해스러운 기도를 하시나? 저는 법신불이시여 하면 돼요. 법신불. 네 가지 은혜는 법신불의 네 가지 작용입니다. 법신불이 뭘 할까요? 우주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 우주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입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법신불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우리 법계를 만들어줍니다. 법신불이. 뭘로 만들어주냐? 하늘로 덮고 땅으로 받쳐줍니다. 천지은혜. 우주를 베풀어주는 은혜. 이 우주가 유지되게 해줘요. 법신불이. 그 다음에 이쪽이 부모면 내가 자식이고 내가 부모면 또 뒤에 자식이 나오겠죠. 부모 자식. 부모의 은혜. 나를 낳아주는 은혜. 인간 부모를 통해 날 낳아준 은혜.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그럼 내 좌우에 나랑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포들의 많은 중생들이 있죠. 인간을 포함한 만물, 중생들의 은혜, 동포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굴리는 법률의 은혜. 이 법률이
그 당시 저기 일제강점기 때 표현으로 법률 그랬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르마죠. 다르마의 은혜. 그러니까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건 아주 고급 철학입니다. 법신불이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주를 베풀어주고 나한테 천지, 세간을 만들어주고 부모를 통해 날 낳아주고 나랑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울고 웃고 살아갈 동포를 나한테 주고 이 모든 거를 질서정연한 법률을 가지고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 인과법으로 굴린다는 거예요. 법률은 양심법, 인과법으로 우주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겠죠. 법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계신 게 감사합니다. 나랑 함께 이렇게 살아갈 동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우주, 천지 우주를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 네 가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고 기도한다는 거는 좀 어색하고 법신불이시여 네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죠. 법신불. 이거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종교를 떠나. 법신불이 참나 자리 아닙니까? 일원상이 참나예요. 언어를 떠나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억지로. 내 안에 참나가 이렇습니다. 텅 비었고. 자, 이 법신불을 원불교에서는 공적영지라고도 합니다. 왜? 원불교에서는 수신결이 보조경전이에요. 아주 수신결을 강조합니다. 수신결에서 보조스님은 이 법신불을 뭐라고 불렀죠? 공적영지.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그럼 여러분 지금 원불교 모르시는 분 아니죠? 이미. 신앙에 깊이 개입돼 있죠? 학당에 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분이 알고 보니 본인이 불자라는 걸 알게 되고, 불자가 알고 보니 내가 크리스찬이란 걸 자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원불교인이었다니. 법신불 신앙하면 원불교인이에요. 법신불에 이네 가지 은혜 보은하겠다는 분이면 원불교인이에요, 여러분. 일원상의 부처님 모시는 원불교인이에요. 그 여기가 또 사실 여기가 하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동학이 됩니다. 오, 내가 천도교였다니. 재밌죠? 이렇게 대종교였다니. 그래서 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원불교 경전 여러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고 100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종교였다는 것도 재밌고 저는 널리 알려 이런 종교의 가입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 강의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안 하잖아요. 원불교 경전 저희 항상 여기 있습니다만 원불교 홍보까지 해드립니다. 제 강의 듣고 원불교 가신 분도 있대요. 저기 그 TV에 그 강의 잘하시는 그 교무 없냐고. 저 얘기예요. 원불교에 강의 나오면 당연히 원불교 경전까지 강의 아니 원불교인인 줄 아셨겠죠.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 경전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에 뭐이 정도면 아마 다 핵심은 다 들어있어요. 소태산 박중빙 선생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일원상에 보세요. 일원상 법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전 안에.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박중빈 선생님께서 깨달은 게 지금 좀 일원상이에요. 일원상 깨닫고 나니 시방 3계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죠. 3계와 온 우주예요. 온 우주가 시방은 동서남북 상하 팔방을 열방이래서 십방이죠. 원래 십방을 시방 그럽니다. 시방 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 나의 소유임을 안다. 여러분 이게 법공의 핵심 아닙니까? 저희 학당에. 일체가 참나의 작용임을 안다. 이 오가에서 오가 이 에고의 나는 아니죠. 참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방 삼세가 내 마음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냐? 참나의 소유입니다. 내 참나의 소유더라. 내 일원상이 소유하고 있더라. 소유주는. 그런데 결국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그거 뭐냐? 내 마음이더라. 내가 내 마음 소유하고 있더라. 법신불이 내 마음, 육군의 마음 소유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육군의 마음이 온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육군의 마음일 뿐이고, 법신불 참나가 육군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방 삼계를 소유하고 있더라. 이 소리. 가 나오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법공을 아직 체득 못하신 거예요. 늘 이런 상태다가 아니에요. 명상에 들면 이런 상태가 오고 그때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명상에서 나오시더라도 그 진리의 진리성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자명함이 흐릅니다. 참나가 늘 은은하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입장에 들어야 돼요. 명상에 하면 딱 진짜 내 이거 내 거지 하는 걸 수시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고수가 되면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내 농장 잘 있나 볼까 하는 기분으로 딱 우주 잘 있구만 하고 남이 보면 저 미친 거죠. 혼자 앉아서 우주 잘 은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만. 요게 재미인 거예요. 이게 도의 재미. 그래서 다 시방삼계가 내거 나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우주 만물이 서로 다르지만 육군일 뿐이고 결국 한마음일 뿐이죠. 내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 만물이 다 이름이 제각각이지만 사실은 둘이 아닌 줄 알며 다 법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학당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아까 제가 좌우 막론하고 정보는 널리 구하라는 게요. 정보는 치우치게 구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원불교를 이 경전 안 보고 어디 원불교가 뭐야? 왜 그런 전통 100년밖에 안된 그런 종교를 믿어? 이러시면 안 돼요. 경전도 안 봐놓고 원불교는 믿고 걸러 이러실래요? 실제로 이 사례가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무매하게 되는데 원인이에요. 믿고 거르는 거 상대방 거. 기독교 분들 솔직히 불교 믿고 거르시죠? 그쵸? 뭐 불교 걸왜 보시겠어요? 불교 분들 성경은 믿고 거르시죠? 목사님 말씀은 믿고 거르시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난 보수 건 믿고 걸러. 아, 난 진보 건 빨갱이들 건 믿고 걸러. 이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국민 전체가 IQ는 제일 좋은 나라가 이렇게 우매하게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IQ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조사에 의하면? 홍콩. 네, 홍콩은요, 나라는 아니죠. 나라 중에 어딜까요? 2위가 대한민국. 그 밑에 누굴까요? 북한입니다. 이 둘이 합치면 장난 아니겠죠. 그 다음 일본입니다. 아시아 애들이 다 먹고 있어요, IQ를.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런 애들 걸러내려고 입학 사정관제 만든 거예요. 시험으로 보면은 자꾸 유색인종이 밀고 올라오니까, 백인들 지키려고. 우리나라는 왜 입학 사정관제 만들었죠? 부잣집 애들 지키려고.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했다가 백인종 전멸이다. 우리나라 학교인데, 미국이 노력해서 세운 학교인데, 유색인종들이 와가지고 계속 상위권 치면 막 숟가락 놓는, 그냥 얻는 것 같잖아요. 이 나라에 기여도 안 했는데, 전쟁에 참가해서 싸우지도 않은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기분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입학사정관제라고요. 우리나라는 오 이거 갖다 활용해 먹으면 우리 애들 대학 보낼 때 좋겠는데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호리피에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든지 갖다 잘 활용해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일체가 내 참나 작용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원불교 지금 그러니까 원불교도 남의 게 아니에요. 아니 내 보세요. 원불교는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봤다고 무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읽어보니까 뭐예요? 내 참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 내 참나. 이 매뉴얼 좋은데? 그럼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디 거야? 원불교. 아, 원불교 믿고 거르지. 이렇게,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보고는, 이거 자명한데? 내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내 얘기인지 아닌지 보세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고, 만물이 다 이름은 다르지만, 참나 작용이란 점에서 둘이 아니고, 부처, 조사나, 거기 성자들이죠. 성자들과 범부 중생들의 모두, 그러니까 성자건 범부 중생이건요, 육군의 세계에서 갈리는 겁니다. 육군을 이 참나대로 잘 쓰는 사람은 여긴 성자, 이쪽은 범부. 그룹이 나눴다 쳐도 참나는 다를까요? 그러니까 성자들과 범부들의 참 본성은 이런 상이요. 이 얘기는 이걸 안다는 건요, 어리석은이나 깨달은이나 참나는 똑같구나라고 깨달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은 줄을 알며 이 소리는요 이 육군의 세계 자 여기서 아공 법공만 얘기하다 구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구공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니지 오행이 들어있다 텅빈줄 알았더니 거기 오행의 진리가 있더라가 현상계까지 확장되면 뭐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추나추동이 펼쳐진 거예요 춘 양이 기운이 뻗치면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의 기운이 뻗치면서 춘, 여기는 하, 양의 극에 이르고,
이제 음이 쪼그라들게 하면서 추. 쪼그라들면 그게 이르면 통. 자, 추나추동이 참나안에서 나온 겁니다. 추나추동이. 참나안에서 이 추나추동 이치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늙어서 죽는 생로병사의 이치입니다. 추나추동과 생로병사가 다 우주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줄을 알며, 그럼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참나의 작용이에요, 생로병사가. 그래서 인과응보의 이치가, 인과응보도 똑같다, 보세요.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죠. 음은 악을 상징하고 양은 선을 상징합니다. 선의 씨가 아무리 작아도 결국 어떻게 되죠? 엄청난 선의 가보가 이루어지고, 악의 씨가 아무리 작아도 나중에 그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인과응보는 이겁니다. 음양 태극기를 보면서 인과응보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박중빈 선생이 음양이 도는 걸 보고, 우리 태극기 보세요. 음양이 도는 걸 보고, 아, 빨간색이 선이라고, 빨갱이를 선이라고 한다고 또 오해할까봐 얘기 안 할게요. 양이 커지고 음이 커지는 이 이치를 보고 인과응보 이치를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의 이치가 음양 상승임이, 음양이 서로 지금 내가 이기고 여기서 양이 이기고 음이 졌고, 음이 이기고 양이 졌고, 이렇게 돌고 도는, 음양이 돌고 도는 이치에서 인과응보를 깨달아 알며, 원만 구족한 것이며, 내 안에 이니에이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으니까, 음양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까, 텅빈줄 알았더니 다 들어있으니까 원만하게 다 갖춰져 있다. 우리의 모든 공덕이. 선한 게다 있어요, 우리 안에. 참나 안에 온갖 선의 공덕이 다 들어있더라 하는 걸 알고, 거기가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하고 무사는 애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심이 없다는 것. 조금 더 애고가 없는 세계라는 것을 꿰뚫어 알리로다. 이게 이론상 법어입니다. 지금 이거 다 알아들으신 여러분. 여러분 원불교인인가요, 아닌가요? 재밌죠? 물론 원불교는 또 어리숙한 원불교인은 그럴 거예요. 그 원시, 법신불만 믿으면 되나? 소태산 대종사를 믿어야지. 그럼 벌써 수준 나오죠? 이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신 분으로서 존경해야지.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입니다. 이론상이라고 투철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다라고 투철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모시어라라고 안 했다고요, 그분이. 나도 이론상을 온전히 굴리고 쓰며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거죠.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이론상을 활용할 때 육근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겁니다.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밑에 설명이 좀더 붙는데, 이 이론상을요, 보세요. 이 이론상을 육근의 세계에서 이렇게 쓴다면, 보세요. 아니, 비설신,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비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 감정입니다. 의는 생각하고, 울고 웃고. 이 이론상이 육근으로 작용하잖아요. 육바라밀로 작용한다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육근으로 굴러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상계에서 이 안에서 육바라밀로 굴리겠지만, 현상계에 드러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육근으로 굴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육근을 육바라밀로 굴려라 하면 끝입니다. 이 모든 얘기는 끝나요. 도는 뭡니까? 육근을 육바라밀로 굴리세요. 요 말을 원불교에서는 이 일원상으로 육근을 굴리세요라고 합니다. 표현 볼게요. 이 원상을 가지고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뭘 하나 볼 때도 원만한 덕을 갖추고 육바라밀을 갖추고 지공무사하게 뭘 봐라. 이게 여섯 개가 쭉 이어져요. 이걸 가지고 귀에다 쓸 때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뭘 들어라, 듣더라도 자명하게 들어라. 자명하게 냄새 맡고, 자명하게 맛보고, 자명하게 만져보고, 느끼고, 자명하게 생각하고, 울고 웃어라, 이겁니다. 이게 이론상 법어 답니다. 지금 이론상 법어 하나를 다 읽어드렸어요. 이 이론상 안에 이 이론상이 온 우주의 본체요, 모든 성자와 범부의 본성이요. 여기서 이 원만 구족한 덕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선악 판단의 기준도 여기서 다 나오고, 온갖 선이 다 나오고, 좋은 덕목이 다 나오니까, 모든 해법이 다 있으니까, 이 원만 구족한 참나 자리에 보고 듣고 육근 쓸때늘 이론상을 써서 자명하게 판단하고 자명하게
살아가라 하는 게 지금 일원상 법의 핵심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잠깐 여러분들을 원불교인으로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여기서 또 깨달으신 바가 있으면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오늘 명상하실 때 집에 가서 뉴스 보실 때도 이래 보세요. 조국 빠가 한번 대보세요. 조빠라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문빠나 조국 지지자가 돼서 한번 명상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돼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그랬다가 다시 몰라 괜찮아 하고 자 먼저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 내려놓으신 다음에 좀 마음이 평정심이 생길 때 내가 조국의 지지자라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뉴스 보고 어떻게 뭐라고 할까? 하고 몰라 괜찮아 하고 다시 털고 나왔다가 다시 또 몰라 괜찮아 하고 또 들어가서 반대쪽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이걸 5분씩만 해주셔도 여러분 역지사지 달인됩니다. 이런 큰 사안 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고 가정사의 작은 일에도 지금 누가 자녀랑 자녀끼리 다투고 있거든. 자녀랑 부모가 다투고 있을 때 본인 입장에서 또 몰라 하고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녀는 뭐가 억울할까?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부모는 왜 화가 났을까? 와이프는 아니면 남편은 왜 화가 났을까? 왜 저렇게 반응할까? 돌아본 다음에 움직여도 안 느꼈죠. 요거 한 10분만 쓰면 되는데 요거 안 쓰고 바로 들어가서 다 집어쳐 뭐 이러면 집구석이 왜 이렇게 파냐 막 이러면 이제 셋이 싸우는 거죠. 둘이 싸우다가 이제 확전되는 거죠. 전쟁이 더 확장돼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또 둘이 나를 공격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게 사람 마음 모르고 술을 놔서 그래요. 저 사람들도 지금 육군을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대로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내정 간섭이 돼요. 지나친 내정 간섭은 못하니까. 자명하게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말로 지적해서 잡겠다가 아니라 내가 자명하게 움직여주면 서로 싸울 수 없게 판이 깨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자명하게 그때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말할 수 있으면 내 말을 들을 정도 상태가 되면 말로도 하겠지만 행으로 먼저 내가 자명하게 처신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을 때 말해주면 잘 먹히고 내가 처신을 못하면서 말만 하면 어차피 다 말은 내 말은 안 듣고 더 파는 복잡해질 거고. 왜 이렇게 가족 간에 이해를 못해? 다 집어쳐! 그러면 저쪽에서 왜 너는 나를 이해 못하느냐? 하고 또 나오겠죠. 이게 복잡해지니까 먼저 이해를 해보고 들어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나갑니다. 비슷한 말도 뭔가 다르게 나가요. 그 사람 때문에 싸울 것도 멈추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개인 간에도 연습을 안 해본 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무슨 감각이 있다고? 언제 연습했다고 국가 간에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교나 이런 게 왜 다 개판이냐면요. 개인 간에 하는 짓거리 보면 알죠. 이런 짓거리를 또 밖에다 하고 있겠구나 하면 여지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그 마인드로 풀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바뀌면 국제적인 문제, 큰 덩어리 문제도 조직 문제도 다르게 풉니다. 제 강의 듣고 그런 거 도움 받으셨던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육바람일 강의 이런 양심 강의만 하는 것 같지만 쓰시는 분들이 아 내 기업에다도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 써봤는데 좋더라, 어디다 써봤는지 좋더라,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써봤더니 좋더라, 뭐 이 사례가 뭐 만병통치죠. 그러니까 인간사 모든 이 마음이 낀 모든 데 적용해 보시면 다 통하거든요. 그 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두루 활용하시라. 그러니까 큰 덩어리 일이건 작은 덩어리 일이건 다 가서 한번 써보세요. 마음이 가녀된 일을 육군으로 굴리는 일에는 이게 만병통치입니다. 육바람일 바로 들어가는 게.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이론상 가지고 육군 굴려라.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러냐? 이론상에서 온 우주가 나왔거든요. 아니 이론상의 작용이 온 우주인데 그게 육군인데 이론상의 진리로 풀면 왜 안 풀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리느냐? 이 육군을 이론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풀려고 그래요? 내 꼼수로요. 의근으로 이걸 풀려고 하니까 풀립니까? 원상으로, 이론상으로 풀어야지. 이걸로만 풀려고 하면 혈육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풀면 하나님 자녀고 기독교식으로. 예, 큰 안목을 갖춘 그런 도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종교를 초월하듯이 좌우도 초월해서
제발 우리나라 당파 싸움 좀안 했으면 좋겠고, 저도 똑같아요. 당파 싸움 하지 맙시다 했더니, 넌 자한당이냐 하고 바로 제가 당파에 말리잖아요. 이게 예전에 율곡 선생도 그렇게 당했어요. 동인 서인 싸우니까, 근데 본인은 분명히 이제 서인 쪽이랑 친한데, 그분 마음은 그랬거든요. 동서 싸우지 말자고. 당파하지 맙시다 했더니, 꺼져라 이 서인 주모자야 하면서 막 공격에 오니까 그 빛을 하나도 못 발휘했죠. 그 노력은 많이 했는데 당파 막아보려고. 그때 이제 갈렸으니까, 율곡 때 갈렸으니까 율곡 당시에 살아서 막아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못 막았어요. 더 격하면 됐죠. 막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막은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좌우를 잊어버리고요. 내 양심에 자명함을 하고 찐심함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수건 진보건 나는 정보를 양쪽에서 얻어서 자명한 쪽을 취하겠다.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보니 이 사안은 보수가 맞고 이 사안은 진보가 맞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지. 진보가 내 성향에 맞네? 난 앞으로 진보. 이러면 혈육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가끔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그 사안에선 진보가 자명한데 그러니 모든 진보가 앞으로 뭐든지 맞겠구나라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 사안에서는 그게 맞고 이 사안에선 이 사안이 맞고 또한 사안 안에서도 보수한테 맞는 부분도 있고 진보하는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요거를 종합해서 내 걸로 쓰셔야 양심 지킴이가 되고 훌륭한 양심적인 주권자가 되지. 이렇게 넋놓고 있다 지령 떨어지는 움직이고 이러면요. 제가 요즘 일본 욕을 일본 강의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욕 신나겠어요. 이 소시오패스 국가들아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군주의 지령에 따라 충성당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가 봐요. 신나게 일본 털었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을 욕해요? 그쵸? 찜찜해서 못 하겠어요. 우리부터 잘하고 또 일본 얘기는 뭐 해야 될건 하겠지만 그런 국민의 이런 그런 수준 막 비판하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더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네, 다 포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와중에 전 놀라운 게 희망을 보세요. 이 얘기까지만 드리고 끝낼게요. 희망은요, 조국 덕에 우리나라의 병폐 부조리들 금수저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고. 얼마나 이 우리 을들이 억울하게 살았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개혁할 조짐이 보여요. 왜냐하면 진상이 드러나야 바뀌거든요. 원래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병이 드러나야 뭐 환부를 봐야 뭔 치료가 시작된데 환부를 감추고 있으면은 저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요? 속이 막 피나고 썩어가는데 안 아픈데요?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드러내면 자명해지지 않나요? 어디까지 전이 됐고, 어디까지 아프고, 골맞고, 이게 드러나는 건 되게 소중한 일입니다. 저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박근혜 정부 때도 했어요. 촛불 정국 때. 드러난다는 건 기회다. 이건 기회입니다. 왜? 안 드러날 게 드러났죠. 조국 덕분에. 어유 감사해요. 그분 덕에, 근데 한 분이 어떻게 골고루 다 갖고 계셔가지고, 한 분을 털다 보니까 다 털렸어요. 이분이 대단한 역행보살이에요. 왜냐면 이제, 한 분이 다 안고 있었던 제일 일하기가 좋잖아요. 한 분을 털다 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펀드 문제, 뭐, 이런 학원, 사학 비리, 또 무슨 입학 부정, 뭐, 다 나오죠. 입시 제도의 문제점들. 자, 이런 거 지금 이번 기회에 털어낸 김에 바로 잡는 게 양심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건강해. 나왔을 때 이걸 덮고 가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그건 비양심 세력이고, 제대로 털고 가자. 여야 떠나서 좌우 떠나서 털고 가자는 사람들이 양심 세력. 확실히 털고 가자. 다시는 이런 일안 일어나게 하자가 중요합니다. 조국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자. 뭐 조국 비판받을 건 당연히 비판받고 처벌받을 건 받겠지만 양심 세력의 더큰 목표는 양심 세상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재발을 막자. 그러려면 이번에 좌우 가리지 말고 정보를 다 취하셔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 사회의 비리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이런 게 실제로 고쳐지는지 체크하시고 이래야 주권자죠. 내 나라면 여러분 거면 이게 여러분 소유예요. 이 나라가 주권자면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시면 오만 애들 이거 빙땅 칩니다. 사기 칩니다. 다 체크하시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는 더 건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막 지금 사안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이 싸우고 시야가 좁아지는지 아세요?
민주당 편, 자한당 편 해놓고 시작하면은 이 사안은 안 풀립니다. 민주당 유리하게 하려면 이번에 조국을 지키니 많이 이렇게 계산이 벌써 달라져요. 조국을 지키고 갔을 때몇 프로 떨어져 나가고 버렸을 때는 몇 프로, 총선은 어떻고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는요, 세월호 가서도 인증샷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안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양심 세력은요, 어떤 사안에서도 양심이 승리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예요. 지금 이 와중에 사익 챙기고 있어요? 당익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홍익당은 당익 챙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도 보잘것없는데 뭔 이익이랄 게 있냐 할지 모르지만, 그 말도 맞지만 아무튼 안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없이 사는 김에 안 챙길 테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잘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해법이 있는데, 당익이라는 좁은 시야로 보면 해법 없어요. 그러면 싸워야 돼. 자한당도 지금 어떻게든 목표가 문정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돼. 하야시켜야 돼. 여기다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 다 오판하지 않겠어요? 민심을 잘못 읽게 되고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런 계산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사회 부조리, 불공정을 털어야 되라는 관점을 두고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요. 협동하면 얼마든지 이 나라는 앞으로 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이요, 눈 부릅뜨고 양심적 판단만 하고 계셔야 돼요. 진보건 보수건 원래 군주는 그래야 돼요. 군주는요, 사실 속을 안 비춰야 됩니다. 원래 옛날 정치술이. 저 임금들을 속안 비춰요. 그랬다가 노론이, 지금 이 판국에 노론을 중용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면 왕은 노론을 쓱 띄웁니다. 그러다 노론이 너무 건방져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인을 쓱 띄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환국이라 그래, 뒤집어져요. 이쪽 다 잘리고 이쪽 라인이 다 채웁니다. 그러다 또 건방져져요. 쓱 하고 다시 노론을 불러들여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의중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쓱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럼 주권자들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주권자들이 워낙 주식으로 치면 개미주라 힘이 없어요. 그 단결을 시켜보겠다고 제가 홍익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양심만 대변해 보겠다고. 근데 힘이 미약하니까 국민들이 하셔야죠. 저희도 돕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보고 계시면, 진보가 요즘 건방져 그러면 선거로 심판하시고, 보수한테 힘을 실어주고, 보수가 또 건방져지면 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원래 이걸 잘해야 주권자들이 민주국가로서 잘 나라를 굴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번 판을 쭉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주권자가 방금 이 말에는 좀안 맞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진보 건방져하고 보수를 딱 봤더니 줄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떡하지 해서 멘붕 오신 분이 많아요. 여기서 멈춘 분들이. 어떡하지? 딱 갔더니 황교안, 나경원인데 도저히 여기는 아닌 것 같고, 털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이미 드러난 얘기도 많고. 근데 이쪽은 지금 짜증나는데 심판을 해야겠고.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일반 주권자를 대상으로 저는 하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문파가 아닌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문파가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니까요, 주권자가. 니네들 그렇게 홍위병처럼 굴면서 실검 조작 자꾸 하면 안 돼. 실검 조작은요, 여론 조작이에요. 그거는 여론은 주권자의 의사거든요. 주권자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행위는요, 이거는 민주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여론을 자꾸 조작한다는 거, 이거 주권자가 반넘기면 안 돼요. 왜? 내 여론이 그대로 정부에 전달돼야 되거든요. 주권자의 여론을 왜곡시킨다. 실검 조작은요, 여론 조작입니다. 그 댓글 조작이랑 뭐가 달라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당당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위병 완장 차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린 실검 조작단이다. 오늘 또 한번 해볼까? 국민들 한번 놀랄 거야. 어제 일이, 오늘 또 일이. 이런지 못하게. 이런 경우 심판해 주셔야 돼. 미친 짓 하지 마. 내가 주권자야. 나도 주권자야. 그리고 너네보다 내가 더 주권자야. 왜? 너네는 너의 당만 생각하지만 나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주권자예요. 국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의사결정해 주시는 분이 늘어야 되고,
심판을 꼭 투표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 여론으로도 심판을 하는 건데 여론을 조작해버리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이게 투명해져야 정부도 여론을 보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죠. 아, 민심 무섭다 그러면 빨리 반응을 하는 건데 1위를 계속 조작해버리면 응? 여론은 지금 우리를 지지하네라고 오판할 거 아니에요. 이 미친 짓거리죠, 이게. 무슨 민주정입니까? 이런 거에 화내셔야 돼요. 조국 한 사람한테 화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이론상을 잘 굴려서 쓰시기를. 항상 양심, 이론상이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둥근 원과 같이 찌그러지지 않고 원만한 양심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안 찌그러지게 원만하게 동그라미에서 원만함을 배우라고 동그라미 그려놨습니다. 원만하게 이니에이지 육바라밀이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원만하게 조국 간담회 보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막 나를 위해 사죄까지 하고 막 눈물까지 흘려 어떻게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 감동받았음 뭐 이러지 마시고 원만하면 이게 측은지심만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매정해도 안 되고 그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게 원만함 원만하게 보고 원만하게 듣고 이게 얼마나 공부입니까? 이렇게 실전 공부하기 좋은 세상인데 여기서 희망을 갖고 실전 공부, 내 개인 공부도 늘리시고 자리 이타, 세상도 한번 양심 세상으로 바꿔보자. 아주 그냥 공부의 장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